최초의 함께 달리는 리그 K-Swiss 카트라이더 팀 배틀 챔피언십. 안녕하세요. 저는 캐스터 이현주입니다. 팀전에 걸맞게 저와 함께 한 팀을 이루어 함께 달릴 해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정원 해설, 김보라 해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전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우리도 네. 함께 달린다라고 하면 팀 구성을 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일단 김보라 해설은 러너를 하시겠습니까? 저 무조건 달릴게요. 무조건 달리겠어요? 네. 그러면 저는 뭐 어떻게 할까요? 일단 뭐 최정원 해설은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제가 저희들의 향한 수많은 비난과 여론을 제가 막겠습니다. 아, 네, 그래요? 제가 막겠습니다. 디펜을 하시겠어요? 네, 제가 다 막아주겠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 뒤에서 앞에 주자들이 잘 달리는지 지켜보면서 왔다 갔다 이 부스터를 좀 모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함께 달리는 리그라는 거, 이 팀전이라는 것이 역시나 이색이 돼 의석적인 부분으로 작용이 돼서 많은 이슈를 낳고 있습니다. 아, 카트라이더 최강의 8팀을 놓고 벌이는 최고의 팀 만들기, 벌써 4강에 진출한 두 팀이 확정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첫 주차엔 이오스 팀이 네. 이오스 팀이 이제 미스틱 팀을 꺾고 4강에 진출했고, 지난주였었죠. 바로 지난주에서는 팀 마하를 꺾고 이제 앰비션 팀이 예. 생각이 안 나네요. 앰비션 팀이 이제 진출을 했었죠. 네, 그렇죠. 그 아 참 재밌는 경기가 이제 양상을 보면은 역시나 개인전에서 빨리 달리는 선수를 보유한 네. 그런 팀이 어렵지 않게 올라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8강 1주차 때 이오스 대 미스텍이 약간 좀 일방적인 경기였다 보면은, 지난주에 앰비션과 팀 마하의 4강 티켓 쟁탈전은 정말 손에 땀이 날 정도로 뭐 흥미진진했죠. 예, 특히 초반 경기를 누가 이길지 모르게 초반에 너무 박빙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마하 팀에도 정영석 선수 같이 에이스가 있음으로써 순위권에 계속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아주 잘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네. 앰비션과 맞붙는 팀 마하는 절대적인 그 전력으로 봤을 때는 좀 약한 것이 아닌가 했었는데, 경기 초반에 완전히 뭐 이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그 하지만 전력이 약했다라는 것도 상대 팀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죠. 조금 약해 보였다라는 정도고, 실제로는 그리고 실제 절대 전력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었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마하 팀의 정영석 선수가 이제 에이스로서 확실히 부상을 했었죠. 분명히 선두로 치고 나가서 앞쪽에서 좋은 그런 순위를 계속 유지를 해줬습니다. 1위부터 예. 3위 안에는 반드시 계속 들어줬었는데, 이제 뒤에서 약간 중위권을 차지하지 못했던 것, 중위권에서 많은 순위가 밀리면서 결국 팀전에서 패배를 했었는데, 그런 정영석 선수의 호흡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됐었어요. 예, 네. 그래요. 이 숨겨진 보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숨겨진 진주가 또 정영석 같은 이런 선수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자, 개인전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재미와 작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팀워크가 카트라이더 팀배틀 챔피언십에는 존재하죠. 자, 그럼 리그 발동이 열려서 이제 두 경기만 치르게 되면 4강의 모든 대진이 완성이 되겠는데요. 앞으로의 경기 일정 간단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8월 29일까지 4주 동안 8강전이 진행이 되고요. 9월 네. 5일과 12일간, 12일 이렇게 2주차 동안은 4강전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전 7주차 경기입니다. 9월 19일 금요일날 있고요. 그리고 결승전은 라이브입니다. 생방송으로 9월 27일 토요일날 함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승전도 생방송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날짜가 하루 이렇게 금요일이 아닌 네. 요일이 토요일이라는 점 여러분들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익숙해지셨겠습니다만 경기 방식도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트라이더 팀배틀 챔피언십은 스피드 팀전으로 진행되고요. 10경기 성취하는 팀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네. 경기별 출전 인원은 1라운드 때부터 4대4, 4대4, 2대2, 3대3, 4대4 이후 경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요. 네. 10개의 트랙 중 매 라운드마다 추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랙이 이제 매 라운드마다 추첨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같은 트랙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의외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상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총 상금은 3천만 원입니다. 이벤트에는 100만 원이 걸려있고요. 네. 우승팀에는 2천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준우승은 이제 그 4분의 1, 절반도 네. 아닌 4분의 1인 500만 원, 3, 4위에게는 200만 원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승자의 그런 권위라든지 상금 이런 것들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3, 4위를 한 팀에게는 각각 200만 원이 상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4강에 진출한 이오스팀과 앰비션팀은 벌써 200만 원을 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앞으로의 대진 상황 확인해보시죠. 자, 이오스와 앰비션은 1주차와 2주차에 걸쳐 4강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펼쳐질 3주차 경기는 IT뱅크와 히어로의 경기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이제 4주차에는 AN게이밍과 더 퀸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진행이 되는 8강 3주차 경기는 그야말로
최고로 기대가 되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와 최고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서로 다른 분야에서의 최고와 최고입니다. IT뱅크와 이제 히어로 팀 두 팀 간의 대결인데 IT뱅크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전에서 여태까지 이제 카트리그가 계속 개인전만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네. 9차 리그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이 개인전 리그에서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선수 최속의 선수들만 모은 네 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히어로 팀은 그런 개인전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네. 팀전에서 L2 채널에서 가장 잘 달리는 팀이라는 그런 명예를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개인전 팀으로 묶여진 선수들 그리고 팀전에서 최고의 팀 선수들 이 선수들이 팀전으로 실제로 만났을 때 방송 경기라는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통해서 어떤 팀이 더 잘 달릴 것인지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재밌는 대결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두 팀의 선수들을 직접 만나보면서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만으로도 상대방을 벌벌 떨게 만드는 2008 베스트 트라이더들입니다. IT뱅크부터 확인해보시죠. 아 지금 서 있는 그 자체만으로 존재감이 스튜디오가 가득 차지요. 장진영 선수, 문호준 선수, 강석인 선수, 박인재 선수입니다. 네. 주먹을 좀 들끈 쥐고 뭔가 파이팅을 약속하는 모습이에요. 네, 문호준 선수의 귀여운 모습도 보이고 있고 강석인, 박인재 선수 상당히 저는 이런 포즈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선수들이 처음에는 어색해합니다. 하지만 막상 카메라가 돌면은 다 파이팅 포즈 잘 취하고 방송에 익숙하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렇죠. 문호준 선수도 최근에 이제 우승을 또 하면서 역시 좋은 기량 발휘해주면서 카트 신동이라는 닉네임에 걸맞는 그런 초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IT뱅크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이 이건 2008을 주름잡은 주인공들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9차 리그 그랜드 파이널이 끝이 났죠. 문호준 네.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 2위는 또 장진영 선수 네. 그리고 또 3위를 제외하고 이제 4위 강석인 선수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5위는 박인재 선수가 그러면 이제 최상의 플레이어들이 모두 포진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올스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 2, 4, 5위 3위를 제외한 모든 선수 중에 4명 베스트 5 중에 4명이 현재 이 팀에 속해 있다라는 거 하나만 해도 일단은 그 예를 들어서 뭐 축구로 치면은 정말 레알 마드리드 이런 팀 그렇죠. 완전 올스타 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선수들이 하지만 그 성적은 개인전 성적이었고 네. 팀전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지 서로 달리다가 서로 막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서로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눈여겨봐야겠죠. 게임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네. 자, 그들에게 개인적인 영광이 함께한다면 우리는 항상 팀이었다. 팀전 전문 팀이죠. 히어로를 소개합니다. 만나보시죠. 자, 히어로 팀입니다. 이건 네. 평균 연령대가 IT뱅크와는 확실하게 차이가 그렇습니다. 납니다. 약간 쑥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안기준, 네. 박희현, 김민정, 정재우 선수입니다. 안기준. 네, 안기준 선수, 또 박희현 선수, 네. 김민정 선수를 선수. 이렇게 창피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예, 정재우 선수. 왠지 약간 좀 쑥스러운. 예. 좀 창피하면 안 됩니다. 이 무대를 즐겨야 돼요. 창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네. 상대방은 이 무대를 충분히 즐긴 거의 1년, 2년, 3년 동안 충분히 즐긴 선수들만 나왔거든요. 그렇죠. 기죽으면 안 돼요. 기죽으면 안 되고 확실하게 즐겨줘야 되겠습니다. 네, 김민정 선수. 네. 정면을 보시고 죄수가 아니거든요. 카메라를 뚫어져라 예. 쳐다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조명이라는 것이 사람을 좀 긴장되게 만들어요. 킴보라에서는 얼마 전 느끼셨잖아요. 네, 저도 지금도 그러는데요. 네. 좀 많이 창피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민망해. 아 그래요? 아 김보라의 자리 그렇게 느끼셨을 정도라면 네. 어떻게 청심하는 너 반할 정도 좀 나눠드실 생각은 없는지. 네, 같이 나눠 먹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김민정 선수에게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어로는 팀전 전문 길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전 기량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들이 떴을 때는 난리가 나죠. 그렇습니다. 정말 잘 달리는 선수 5명이 모였기 때문에 4명이 모였기 때문에 네. 5위까지 중에서 그 선수들이 정말 팀전으로 달렸을 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상상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팀전을 즐기면서 아 정말 잘 달리는 정말 개인전에서 뛰어난 네 선수가 한 팀을 이루면은 네. 이런 선수들이 한 팀을 이루면 정말 잘 달리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예. 하지만 팀전은 그래도 개인전과 다르다 하는 분명히 반대 급부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 선수들의 의견을 여러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오늘 증명해줄 그런 기회가 왔다고 볼 수가 있고 히어로 팀 같은 경우는 카트 바디 뭐 잠시 후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카트 바디도 약간 다릅니다. 네. 개인전으로 달리는 선수들과 다르게 바이크가 이제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팀전에서는 확실히 개인전과 다른 전략 혹은 카트 바디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아직까지는 증명을 하지를 못했어요. 이론적으로 조금씩은 미스틱 팀이라든지 팀 마아가 네. 조금씩 보여줬습니다. 증명을 못했거든요. 그것들이 오늘 증명이 되는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히어로 팀에게 이제 경기 들어가기 앞서서 대진 추첨이 됐을 때 IT뱅크와 8강전을 치 에 대해서 부담스럽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래도 우리는 팀이니까 뭐 별로 그런 생각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대단한 자신감 아닙니까? 일단 팀전을 이게 매일
팀전만 하다 보니까 네. 팀 부스터를 이제 잘 쓰잖아요. 팀 그렇죠. 부스터가 팀전에선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냥 개인 부스터보다는 훨씬 길기 때문에 일단 팀 부스터를 어느 정도 잘 사용하느냐가 이번 팀전에는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쪽 팀은요 올라운드 플레이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올스타 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전의 주역들이었고 네. 한 팀은 대한민국 대표하는 팀전의 주역들입니다. 과연 이들의 전투에서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두게 될지 1라운드 트랙부터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하기 전에 방은영 씨가 트랙 추첨해 주시겠어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방은영입니다. KCS 카트라이더 팀배틀 챔피언십 오늘 8강 3주차인데요. 아이트뱅크 대 히어로 그 첫 번째 트랙 추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트랙은 어떤 트랙이 추첨이 될까요? 제가 하나 뽑았는데요. 네, 제 1라운드 아이스 부서진 빙산입니다. 네, 아이스 부서진 빙산 하면 얼마 전 있었던 이 그런 파이널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거기 장진영 선수가 예. 굉장히 좋은 라인을 보여주면서 3등이었지만 2등을 잡는 그런 이제 라인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늘도 장진영 선수가 좋은 경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마다 좋아하는 트랙들이 있고 잘 달리는 트랙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모든 선수들이 다 능하겠습니다만 장진영 선수가 참 잘 달렸던 네. 트랙인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뭐 중간중간 트랙에 이제 빙산 장애물이 있긴 합니다만 선수들이 8선수들이 달린다는 팀에서 그 팀에서 한두 선수들은 분명히 그 빙산 점프를 하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점프를 해서 뒤처진 선수들이 중위권 싸움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1위만 잘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지난주 경기로 증명이 됐거든요. 네. 중위권을 확실히 유지를 해줘야지 결국 팀 점수를 먹으면서 이제 팀전의 승리를 따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8강 3주차 아이트뱅크와 히어로의 1라운드 경기 준비가 됐습니다. 아이스 부서진 빙산에서 경기는 진행이 되고요. 자, 일단 스타트 중요합니다. 네. 아이트뱅크의 강석인 선수가 선두를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예, 바이크가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네. 보면은 상대방 아이티뱅크 팀 같은 경우는 두 선수가 바이크, 우리 두 선수가 이제 바이크가 아닌 네 발을 타고 있는데 상대방 히어로 팀은 올 지금은 네 발을 사용한 지금 아니네요. 선수 바이크가 있고요. 네, 무너진 선수 전체적으로 네 발을 타고 있죠. 예. 예. 지금 강석인 선수도 스쿠터를 타면서 굉장히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석인 선수도 한번 치고 나가면 실수하지 않는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박희원 선수가 빙산에 방향이 지금 틀어졌어요. 사고가 나면서. 네, 박희원 선수. 자, 이렇게 되면서 1, 2위가 강석인, 문호준입니다. 그 뒤를 정재우 선수가 따라가고 있고 박희원 선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선두권에서 1, 2위 주자를 좀 달려주어야 좋을 텐데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1위나 2위는 1위, 2위를 한 팀이 독식을 하게 되면 게임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아, 떨어졌어요. 예, 정재우 선수 무리하게 앞질러 가다가 피해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자기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강석인 문호준은 역시나 이 선수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런 구간에서 잘 뛰어주는 거 중요하겠죠. 자, 박현 선수가 네. 문호준 선수를 앞질렀어요. 네, 문호준 선수가 슬쩍 지금 안쪽 라인으로 타고 가려다가 네. 안쪽에 오히려 빙산에 박으면서 약간 뒤쪽으로 밀렸고요.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트뱅크 선수들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죠. 1, 3, 4위. 1, 3, 4위만 유지하게 된다면 팀의 승리를 따낼 수가. 그쯤에 박희현 선수 빙산 옆을 무피하고 또 뒤쪽에서 무너진 장진영이 앞질러가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좀 앞질러보자. 역전을 피합니다만은 그러나 선두권 많이 좀 이게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위를 한 선수가 한 팀의 한 선수가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면은 뒤쪽에서 팀 부스터만 모아주면서 강석희 선수는 지금 계속 1위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1위 3, 4, 예. 1위 3, 4가 지금 아이트뱅크예요. 예. 자, 1, 2, 3, 4. 올 러너입니까? 올 러너. 이거 맞을 수가 없어요. 게임인데요. 히어로 선수들이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아주 너무 많이 떨리신가 본데요. 장진영 선수 하지만 뒤쪽에 밀리면서 강석인, 문호준, 박인재, 아이트뱅크의 주자들 1, 2, 3위를 차지하고 그 예. 뒤를 히어로의 정재우, 박희원 선수 그리고 장진영, 안기준, 김민정 선수 이렇게 네. 순위가 매겨지게 됐습니다. 네. 자, 1라운드가 끝이 났는데요. 1, 2, 3위를 모두 아이티뱅크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1, 2, 3위를 차지 거의 이제 4위까지도 막판에 차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예, 참 위험한 순간이기도 했었는데요.
초반에 IT뱅크 팀에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1차의 경기를 봤을 때 첫 경기를 잡아내는 분위기가 좋고 IT뱅크처럼 대전의 재간 선수가 팀전까지 첫 경기를 잡아내면은 이 시너지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대회 출전 경험이 많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계속 웃고 즐기면서 상대방에게 이 모습을 노출시킨단 말이에요. 네. 히어로 팀 이 모습을 봤단 말이죠. 기분이 상할 수가 있고 팀전 전문 길드라는 그런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송 경기에 약간 지금 악질을 적응을 못한 모습인데 글쎄요. 2라운드부터는 최소 스코어가 3라운드, 4라운드 벌어지게 되면은 분명히 그다음부터 연패의 가도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 시점에서 좀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달리는 사람 4명이 앉혀놓고 한 팀을 이룬 다음에 달려라라고 하면은 누가 이길 수 있겠어라고 일반 시청자들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개인전 연습하시는 거랑 이렇게 팀전으로 매일 4명이서 이렇게 팀워크를 이렇게 다져가면서 하는 거랑은 틀리기 때문에 히어로 분들이 지금은 처음이니까 네. 떨려서 그러시겠지만 이제 한 두세 판 하다 보면 풀리면 아주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일단 이 손끝에 감이 중요한 겁니까? 네. 네, 이 긴장을 살짝 풀 수 있도록. 아, 그러기 위해서는 한 라운드라도 일단 먼저 득점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히어로 팀. 자, 이제 두 번째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과연 어떤 트랙이 추첨이 될지 방은영 씨 나와주세요. 네, 제 2라운드 트랙 추첨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이스뱅크의 히어로 제 2라운드 트랙은요. 잠시만요. 네, 제 2라운드 트랙은 노르테유 익스프레스입니다. 아, 노르테유 익스프레스도 참이 IT뱅크 선수들이 잘 달리는 트랙이에요. 지금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장진영 선수도 이번에도 익스에서 굉장히 익스프레스에서 자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아주 잘 달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르테유 익스프레스의 팀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마지막에 이제 부스터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스터 구간에서 몸싸움을 많이 하면서 앞쪽을 쭉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바이크보다는 스톰을 많이 선택하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네. 이 트랙에서는요. 그런 걸 봤을 때는 히어로 팀도 분명히 마지막 구간에서 역전을 노려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스톰을 많이 선택을 했으니까요. 이 팀전을 또 잘 했으니까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간에 대한 분석은 확실하게 이루어져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2라운드 시작이 됩니다. 노르테유 익스프레스에서 과연 하트는 어떤 선수가 잘 끊고 나갈 것인지. 박현 선수. 김민정 박현 선수 좋아요. 강석이 치고 나가죠. 선도. 선두 싸움이 치열합니다. 네. 강석희 선수 스타트가 아주 좋은데 치고 나가는 것도 아주 좋게 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강석희 선수가 이 트랙이 추첨이 됐을 때 나는 이제 계속해서 달리겠다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양 IT뱅크 선수들은 모두 빨리 달리겠다는 지금 생각을 가지고 노르테유 익스프레스를 지금 임하고 있고요. 네, 기본적인 그 롤은 IT뱅크에서는 박인지 선수가 내가 맡겠다, 내가 디펜을 하겠다 이런 뭐 분위기였고 네. 히어로에서는 박현 정태우 선수가 러너로 김민정 선수, 안기주 선수가 디펜을 맡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안기주, 김민정 선수 현재 7, 2, 8위를 날리고 있는데 7, 2, 8위를 하면 디펜을 할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뒤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디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되는 조건은 최소한 5위, 4위, 5위 정도로 가서 혹은 5위, 6위로 가서 디펜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팀전은 전체적으로 맵을 좀 미니맵을 잘 봐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 본인만 잘 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네. 우리 팀이 상위 있는지 예, 지금 선수가 혼자 실수를 했는데요. 지금 예. 아직까지는 긴장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뒤에 박태훈 선수는 이제 같은 팀이에요. 히어로 팀이고요. 앞서 강석이 박은재가 치고 나갔기 때문에 지금 차이가 굉장히 벌어졌습니다. 예. 2위와 3위, 4위가 차이가 지금 좁히고는 있습니다만 꽤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강석희 선수가 너무 예. 잘 달리고 있는데요. 뒤에서 박인재 선수도 실수는 하지만 강석희 선수가 너무 무난하게 잘 달려주고 예. 강석희 선수는 지금 아주 미니맵에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앞쪽으로 예. 쭉쭉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 네, 거의 뭐 타임어택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만약에 1위만 강석희 선수가 유지해주고 나머지 4위, 5위 정도만 뭐 박인재 선수도 있으니까요. 5위, 6위만 이렇게 장진영, 문호준이 들어가준다면 거의 압도적으로 승리를 따낼 수가 있고요. 야, 그리고 또 이 장진영, 문호준 또한 뭐 뒤에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예. 5위 선수, 그렇죠. 지금 장진영 선수는 바로 4위를 아주 바짝 쫓고 있어요. 그렇죠. 자, 박현 선수가 히어로의 선두입니다만 그런 아이뱅크의 강석이 박인재가 앞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갔어요. 자, 박현, 정재우, 문호준, 장진영. 아, 그리고 안겨진 김민정 이렇게 되면서 또 1, 2위, 5, 6위를 IT뱅크가 차지하면서 이번 2라운드도 IT뱅크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팀전이긴 팀전인데 일단 러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스타트부터 네. 강석이 놓치지를 않았어요, 1위를요. 그렇습니다. 1위를 처음에 이제 치고 나간 이후에 뒤쪽에서 그런 뭐 통루서를 밀어주는 플레이라든지 혹은 2위까지 같은 이제 강석이 선수, 박인재 선수가 1, 2위를 치고 나가니까
뭐가 유리하냐면 1위를 같이 가게 되면 3위 선수가 앞서기 위해서는 2위를 반드시 제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3위가 갑자기 1위가 되는 경우는 두 선수 앞서 두 선수가 동시에 사고를 할 텐데 두 선수가 사고를 낼 일이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1, 2 선수가 같은 편이기 때문에 라인을 무리하게 가져갈 필요가 없고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3위가 2위를 가져가는 것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계속 이제 연거푸 좀 이렇게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상위권에 우리 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1, 2위 안에는 사실상 있어야 그 뒤 주자들이 좀 더 힘을 내서 밀어줄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히어로가. 예, 아직까지 좀 이렇게 너무 지금 말들도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힘있게 그냥 좀 웃으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미소가 돌아왔어요. 네, 예, 다시 한번 화이팅을 하고 있는 박기현 선수가 지금 주도하에 뭔가 다시 한번 이 선수의 입가에 굉장히 잘한다고 농담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한번 풀리기 시작하면 선수의 경기 몰라요. 이 컨디션이라는 네. 게 한번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 모릅니다. 자, 그런데 어쩝니까? IT뱅크 그럼 벌써 탔는걸요? 그렇습니다. 네. IT뱅크 선수들은 굉장히 아직까지 여유로운 분위기고 역시 방송 경력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 자체를 대회 자체를 그냥 집에서 게임방에서 네. 플레이하듯이 즐기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미소가 떠나지 않아요. 너무나 여유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라운드 과연 어떤 트랙이 추첨이 될까요? 방은영 씨 나와주세요. 네, KCS 카트라이더 팀배틀 챔피언십 제3라운드 트랙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IT뱅크 대 히어로 이번에는 어떤 트랙이 추첨이 될까요? 네, 제 3라운드 트랙은 해적 로비 절벽의 전투입니다. 네, 해적 로비 절벽의 전투입니다. 이 해적은 뭐 많은 선수들이 좋아하는 트랙이에요. 이 해적은 이렇게 길이 이렇게 많이 좁지가 않으니까 예. 이렇게 평소에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트랙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지금 이제 그 히어로 팀이 여기서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하자라고 서로 이제 주고받고 있는 전략 플레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2대2이기 때문에 지금 네. 2대2 팀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수들이 나올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해적 로비 절벽의 전투 트랙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넓어요. 그냥 넓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빨리 달리기에 2대2 팀전으로 달리기에는 또 특히나 개인전에서 잘 달리는 선수들이 더욱더 유리한 트랙이기도 하고 2대2라는 점에서 또 그렇죠. 그런 점에서 IT뱅크 역시 다시 한번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자, 보통 2대2 하면은 뭐 투 러너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원러너 원 디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전략의 차이 과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출전 선수들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아, 정재호 선수와 박희원 선수가 예, 나왔어요. 박희원 선수가 나왔고요. 아, 투 러너가 나왔습니다. 예, IT뱅크는 장준영과 예, 박인재가 나왔습니다. 박인재 선수도 이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문호준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네. 이 트랙이 박인재 선수가 잘하는 트랙이기 때문에 문호준 선수가 이렇게 양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이제 시작 전에 그 감독님께서 네. 계속해서 트랙은 문호준 선수는 2대2에서 일단은 나오지 말고 뒤쪽에 나와라, 일단 양보해라 이런 지시를 내리는 걸 들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뒤쪽 2대2에서 한번 문호준 선수가 뭐 트랙이 자신이 맞는 트랙이 걸린다면 한번 출전할 수가 있겠죠? 뭐 선수들이 이제 네. 역량이 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요. 자신이 좋아하고 잘 달리는 뱀이 나오면은 그런 트랙이 선정이 되었을 때는 나가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자, 선두는 장진영입니다. 오늘 장진영 컨디션 좋은데요. 그 뒤를 정재우 박희원이 따라오고 있고 그 뒤를 박인재 선수가 초반에 약간 퉁퉁퉁퉁 거렸어요. 정재우 선수가 약간 부딪히면서 뒤쪽으로 밀리고 박인재 3위. 네. 하지만 뒤에서 또 예, 장진영 선수 정재우 서로 밀어주고 있어요. 예, 서로 밀어주기로 했어요. 예. 장진영, 박인재 2, 3위가 현재 차지하고 있고 박희현 선수가 1위로 치고 나가고 있는데 약간 벌어졌습니다. 약간 벌어졌지만 2, 3위 선수가 같은 팀에 따라가고 있다는 게 약간 IT뱅크에서는 따라잡을 수 있는 호재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네, 박희현 선수 이렇게 좀만 차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희현 선수의 선두 하지만 선수 금방 따라왔어요. 금방 따라왔어요. 여기서 이겨야 됩니까? 예.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느껴졌는데요. 이 순간 갑자기 나타난 그들 장진영, 박인재 선수 때문에 네, 많이 놀란 것 같아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따라잡을 예. 수 있고 서로 사고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선수 지금 박희현 선수는 두 선수를 모두 견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라인을 한쪽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안쪽 라인, 바깥쪽 라인을 유지하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두 선수를 모두 막으려다가 지금 추월당해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박인재 네. 장진영이 역전을 하면서 이거 선두권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정재우 박희현이 갑니다. 자, 박희현 선수가 선두를 좀 지켜주어야 됐을 텐데 부담감이 어깨를 아주 무겁게 짓눌렀군요. 자, 박인재 장진영, 정재우, 박희현 선수. 자, 이렇게 되면 안타까운데요, 히어로로서는. 뭐 이렇게 사고가 난 게 아니라 혼자 지금 떨면서 혼자 실수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아깝습니다.
자, 내가 1위를 달리고 있을 때는 사실 아무 생각 말고 달리는 것에만 전념해야 될 텐데. 네, 한번 달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뒤에서 이렇게 잡을 것 같다는 너무 불안감에 네. 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져요. 실제로 이제 달리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불안하고 너무 짜증나면 어떡할까 하고. 네, 뭐 뒤에서 치지 않을까. 예. 뭐 내가 부서가 없는데 뒤에서 이렇게 더 많이 쓸까. 뭐 이렇게 초조한 마음에 더 불안한데요. 네. 좀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갈 길 열심히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는 정확하게 네. 포착해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좀 길러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1위로도 분명히 달리고 있었고 중반 이후에 거의 마지막까지도 1위로 달리고 있었는데 네. 상대방 두 선수가 IT뱅크의 두 선수가 동시에 자신을 아주 바짝 정말 뒷꽃무늬 바짝 사고 나기 직전이었거든요. 네. 바짝 추월하다 보니까 안쪽 라인을 유지하다 보면은 약간 그 뒤쪽으로 사고가 나면서 한 선수가 1위를 앞질러 갈 것 같은 불안감이 있죠. 그런 점에서 이제 라인을 이곳저곳으로 타다가 오히려 역전을 당했는데 네. 결국은 4위 선수도 같은 선수 이제 정재우 선수도 그 2, 3위 선수를 바짝 쫓고 있었다면 오히려 조금 더 안정이 됐을 텐데 네. 4위 정재우 선수는 약간 뒤쪽에 있었거든요. 네. 그런 점이 불안감을 가중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경기는 이제 4라운드입니다. 3대3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과연 어떤 트랙에서 경기 진행이 되는지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네, KCS 카트라이더 팀배틀 챔피언십 IT뱅크 대 히어로 지금 4라운드 트랙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떤 트랙이 추천될까요? 네, 제 4라운드는 공동묘지 마왕의 초대입니다. 네, 트랙 추첨이 되자마자 내가 나가겠다. 네, 나와 누가 함께 나가자라고 이제 선수들이 앞을 다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크랜지 무너진 선수의 목소리가 좀 컸어요. 네. 나랑 형이랑 나가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모두가 형이기 때문에 네. 최연소 선수이기도 하고요. 자, 히어로 팀 지금 약간 표정이 부어있는 듯한 모습인데 서로 3대3 누가 나갈지 미리 다 정하고 온 것 같습니다. 말이 네. 없는 걸로 봤어요. 공동묘지 마왕의 초대 전체적으로 초반에 약간 사고가 날 구간이 있습니다. 그 해골머리 지난 그 동굴 쪽 네. 그곳에서 이제 사고가 한번 나는 위험성이 있는데 그곳을 제외한다면 크게 위험 무리 없이 지나갈 수가 있는 그런 트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동묘지 마왕의 초대 선수의 조연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3대3으로 진행이 되는 4라운드 과연 어떤 경기가 진행될지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연이 되는 상황을 보니까 선수들이 정재우, 박희연, 김민정 선수가 출전을 하고요. 네, 그리고 문호준 선수가 나왔어요. 역시나 본인이 네. 나가겠다는 의사. 강석이 문호준 강진영. 네. 이렇게 아이템에서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대3 경기 시작이 됐고요. 이곳은 공동묘지 마왕의 초대입니다. 네. 자, 선두란 문호준 역시나 본인이 자신 있어 하는 트랙이에요. 일단 히어로 팀은 3명 다 스톰을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세우는 명 다 이렇게 달리면서 몸싸움까지 같이 하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아이스뱅크는요. 지금 아이디뱅크는 문호준 선수는 이렇게 이제 달리겠다, 무조건 이제 순위권에 들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고요. 일단 생각대로 일단 부스터를 빨리 모았기 때문에 네? 일단 선두로 빨리 부스터를 쓰면서 나간 것 같습니다. 예, 문호준 선수 지금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부스터를 계속 사용하면서 앞서가고, 오히려 지금 박희현 선수가 안쪽으로 돌면서 상대방에게 드리프트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안쪽으로 네네. 휘말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사고가 나버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스스로 내는 사고는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기분 이제 스스로 네.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호준 선수 굉장히 빨라요. 문호준 강석인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앞서가고 있어요. 네, 네. 3, 4위 각축전입니다. 박희현 선수가 장준영 선수를 제치고 싶어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자, 코 앞에 문호준이 네. 달리고 있어요. 문호준 선수는 지금 무리해서 안쪽 라인 완전히 가드레일과 뭐 5cm 정도, 5mm 정도로 붙어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굉장히 많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사고만 내지 않고 안정적인 라인으로 돌면서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물론 기록 단축을 위해서 조금 더 안쪽 라인으로 돌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미 많이 앞서고 있는 상태에서 뿌리를 할 필요는 없죠. 문호준 네. 강석인 마찬가지입니다. 강석인 선수도 그렇죠. 여유로운 1, 2위에 문호준 강석인 선수의 반에서 박희연, 김민정, 정재우는 조금 힘을 내야 되겠어요. 예, 지금 히어로 선수들이 드리프트 하는 걸 보면 지금 많이 밀리는데요. 네. 이렇게 손이 이렇게 많이 풀리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빨리 적응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한 몇 라운드 정도 지나면 적응이 잘 될까요? 빨리 예. 될 텐데요. 하지만 연패가 지난 연패가 된 상태에서 적응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미 분위기가 다운된 상태에서 손가락만 적응이 됐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장진영 선수 굉장히 좋은데. 네, 장진영 선수 지금 최 하위에서 예. 5위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때의 환호 무너진 강석인, 박희연, 정재우 그리고 장진영, 김민정 선수. 자, 이렇게 1위부터 6위까지 꼬린 지점에 도착을 했고, 자, 문호준 선수는 자신이 자신 있어 했던 대로 1위를 지켜냈습니다. 네.
아, 이거 IT뱅크의 선수들이 주자들이 1, 2위를 계속해서 놓치질 않고 있네요. 일단 실력이 진짜 뛰어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진짜 너무 잘한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아, 뭐 선수들이 워낙에 연습도 많이 했겠습니다만은. 네. 자, 팀전에서 1, 2위를 계속 내주는 만큼 이 히어로 팀에는 어깨의 부담감이 너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분위기 좀 필요할 텐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글쎄요. 일단은 1, 2위를 지금 1, 2위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전통적인 히어로 팀의 팀워크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선두권 1위나 2위 한 선수가 있는 것이 일단 정말 이게 기본 전제 조건이거든요. 예. 그래야지 뭐 뒤쪽에 디펜스를 하던 팀 부스터를 모아주던. 하지만 중위권에서 모든 선수가 내 선수가 모두 달리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통용이 안 됩니다. 그렇죠. 1위를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초반 스타트를 하면서 적극적인 몸싸움으로 1위, 2위를 먼저 차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이제 스타트가 아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IT뱅크에 적어도 두 명의 선수를 그냥 쭉 하고 스타트할 때 1, 2등으로 나가버리니 이거 뭐 어떻게 막 막을 수도 없고 몸싸움을 네.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뒤에서. 스타트도 좋긴 한데 일단 치고 나가고 부스터를 빨리 모으면서 일단 먼저 치고 나가는 게 일단 예. IT뱅크 선수들이 그게 제일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히어로 어찌되었거나 이제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5라운드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5라운드는 다시 4-4로 진행이 됩니다. 방은영 씨 트랙 추첨해 주세요. 네, 아이티뱅크 대 히어로 제 5라운드 트랙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트랙이 뽑힐까요? 네, 제 5라운드 동화 이상한 나라의 문입니다. 네, 워낙에 또 이제 경기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모든 트랙에 좀 적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트랙이 추천되는 때마다 이거 좋은 맵이라고, 네, 이거 마음에 드는 맵이라고, 예, 선수들이 이제 일거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떨까요? 동화 이상한 나라의 문 마지막에 이제 지름길이 있는 곳이 바로 승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그 지름길을 제외하고서는 선수들이 모두 잘 달리고 있습니다. 아이티뱅크 선수들이 또 이 트랙에서 잘 달리거든요. 그런 선수들이 방금 좋은 트랙도 걸렸다. 네. 해볼만하다 이러면서 또 굉장히 좋아하는 브로든 선수의 환호까지 이것을 들렸습니다. 그래, 아이티뱅크 네. 선수들이 뭐 싫어하는 트랙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자, 히어로가 좀 강한 트랙이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우여자 시작하자마자 문호준 치고 나갑니다. 박인재, 강석인 좋아요. 자, 박희원 선수가 히어로의 러너로서 좀 선두를 좀 치고 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입니다. 박인재 선수가 오히려 앞서 예. 1, 2, 3, 4위 다 아이티뱅크. 네, 자, 1, 2, 3, 4위 이거 놓치지 않고 이거 퍼펙트 승리로 끝나게 되면 이거 히어로는 데미지가 엄청난데요. 일단 너무 이렇게 문호준 선수나 장기현 선수나 이렇게 강석인 선수 너무 잘 치고 나가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뒤에서 스타트부터 밀려서 좀 주눅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카트 바디를 한번 바꾸는 것도 예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적응이 지금. 되지 않는 바디를 풀고 나왔다가 예. 근데 네. 이제 이렇게 적응이 안 되는데 타고 나와서 더 이렇게 좀 민폐되는 것보다는 그냥 기존에 자기가 하던 거 그냥 타고 나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전 유저들이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스톰에 좀 더 이제 적응이 되어 있겠죠. 네. 바이크보다는 일단 네 발을 계속 타고를 있는데요. 계속 지금 선두를 뺏기기 때문에 네? 그 장점이 부각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뭐 달리는 걸 보면은 뭐 라인도 좋고요. 네. 문호준 선수는 뭐 인코스에 완전 거의 붙어서 다니거든요. 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그리고 다시 바깥쪽으로 빠지는 이런 라인 드리프트를 할 때 정석적인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문호준 선수의 1위 화면 보고 계시고요. 그 뒤를 정재호 선수가 네. 어느새 치고 올라왔어요. 2-3위 정재호 네. 박희호 선수가 치고 나갔기 때문에 지금 7위, 8위를 하면 안 되고요. 2, 3위 한 다음에 5, 6위 정도는 지금 해줘야 되거든요. 자, 김민정, 안기수 네. 선수 조금 더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정재우 선수나 박희원 선수가 둘이 부스터가 똑같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좋아 보입니다. 지금 문호준 선수도 지금 이렇게 따라잡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보입니다. 그래요, 부스터 자, 관리도 부스터, 그렇고요. 부스터! 문호준 지금 바깥쪽으로! 자, 정재우! 치고 나갔습니다. 네. 여기서 또 인코스 안 내주겠다는 의지, 네. 의지! 자, 하지만 이번 인코스 다시 한번 정재우가 인코스 치고 나갔어요. 싸움 치열합니다. 정재우 예. 선수, 문호준 선수. 문호준 선수, 예. 이거 몰라요. 자, 이번 여기 승부수입니다. 여기 승부수 지름길, 문호준. 예, 제대로 돌았고요. 정재우 약간 뒤쪽으로 밀립니다. 자, 정재우 뒤에는 박희원이 기다리고 있어요. 문호준, 박희원, 정재우. 1위, 3위 싸움 치열해요, 문호준. 자, 그 뒤에는 정재우, 박희원이 들어갑니다. 6, 7위 히어로예요. 김민정, 안기준.
네, 굉장히 잘했는데 송재우 선수가 마지막에 라인을 뺏기면서 거기에서 네. 뺏기지 않았나 너무 아깝습니다. 마지막에. 거의 이제 고린지점에 와서는 선수들이 이제 무너진 선수가 1위가 아닐 예. 수도 있었거든요. 정재우 박현 선수가 아주 치열하게 밀고 올라왔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1, 4, 5위, 2, 3, 6, 7위 정도로 이제 아마 1점차 정도로 블루팀에 그렇죠. IT뱅크가 승리를 따르면서 5대 0이네요. 이렇게 되면은 자 5대 0입니다. 지금 이제 그 한 턴이 지나가게 된 것인데요. 자, 뭐 승리를 하고 있는 지금 이 표정 여유가 느껴지는 IT뱅크 선수들입니다만 한편으로는 히어로 팀의 선수들이 약간 좀 걱정도 됩니다. 하락세를 타게 되면 왠지 예. 그 팀은 전문 길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 좀 이렇게 달리기 싫을 때도 있고 마음이 좀 싱숭생숭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무엇보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기회라는 게 한번 왔을 때 그리고 멀리서 이제 전라도, 광주, 뭐 여수 이런 데서 올라온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한 번 이런 기회가 출전이 됐을 때 분명히 자신들의 모습을 부각돼야 되고 분명히 여기서 만약에 스코어 차가 많이 나서 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을까 못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가 정말 5라운드까지 지고 뭐 여러 가지로 방송에도 나오는데 좀 기분도 안 좋고 창피하고 이래서 그냥 대충 달리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지고 나서 내려가면서 기차 안에서 후회하죠. 분명히 후회가 엄청나게 많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제 예전에 프로게이머 생활을 해오면서 그런 감정을 많이 들렀었거든요. 네. 그러면 분명히 집에 가는 길에 정말 뼈저리게 후회가 됩니다. 네. 그런 후회가 몇 번씩 계속됐었는데 예, 분명히 지금 잡은 기회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예. 최고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 평정심을 되찾는 건 네. 물론 이 말만 쉽지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후회 없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6라운드로 뵙겠습니다.